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로 긴급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네 번째 시작에 첫번 기도는 우리 대만에 계시는 서수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서수원 선교사님은 대만에 30년 계셨고요. 그런데 하여튼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셔서 지금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고 계시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라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우리 거기에 계시는 오래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김해옥 선교사님이 거기에 또 특별한 방법으로 직접 병문안을 하셔서 예, 그 근황을 찍어 보내시고 또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기도는 우리 서수원 선교사님 기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진짜 너무나 좋아지셨어요. 목사님, 네. 예. 아유, 네. 김혁 선교사 왔어요. 목사님 뵈러 왔어요. 오, 목사님, 이제 손을 꼭 주셔. 오, 꼭 주셨어. 아유, 오, 와, 세신데요, 목사님? 오, 네네네네. 이제 정신이 드신 거예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지셨어요. 눈도 한번 떠보세요. 아유, 눈도 조금 뜨셨네요. 예, 눈도 좀 뜨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이렇게 깨어나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치료 받으시고, 물리치료하고 그러시면, 이제 또 얼마든지 또 이제 힘내실 수 있어요. 얼른 힘내세요, 목사님. 오늘은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아주 하루가 다르게 아주 목사님이 좋아지고 계셔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는 손도 크게 이렇게 움츠름츠 하신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목사님 네, 손 꽉 접으세요. 오, 네, 조금 손을 펴보세요. 주먹 접으세요. 주먹. 아유, 아유, 빵. 아유, 네. 아유, 우리 목사님 아주 너무 좋아지시고 계십니다. 지금 아드님하고 집에서 따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또 사모님하고 마음을 그냥 두르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한테 올리고 싶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감사해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현재 85세 되시는 대만의 서수원 선교사님께서 지난 2월 19일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2차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서수원 선교사님은 대만의 원주민들에게 특수 양계와 유기농 재배와 사록 공급 등 농업으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하였으며 원주민들과 한국을 방문하여 기술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원주민 한 지역은 부자가 된 부락도 있지요. 선교 30년 동안 산속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던 귀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왼쪽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주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속히 빠른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역하는 이쪽은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오셔서 양딸인 그 양숙진 국회의원과 식사 후에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양딸인 국회의원 그 왕숙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가족들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서수원 그 목사님은요, 그 원주민들에게 그 타이어족입니다. 그 선교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그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타이어족 원주민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영적인 삶이 변화되고 또 그 서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영성훈련 가운데 제자훈련 그리고 또 금식기도, 상기도 대만 원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고 애쓴 그런 아주 건강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당황스럽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가운데 지금 저만 지금 보호자격으로 들어가서 그 서수원 목사님을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눈을 뜨시고 그리고 손을 좀 움직여서 지금 깨어나시는 것 같은데 그 왼쪽은 완전히 이제 움직이시지를 못하고 오른쪽만 그 움직이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므로 여러분들 우리 서수원 목사님이 하루빨리 일어나셔서 이제 한국의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만의 서수원 목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수원 목사님 뇌출혈로 인하여서 2차 수술로 지금 눈만 뜨시고 손만 움직이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함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수원 목사님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낯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듯 우리의 또한 온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온전하시듯 우리의 혼이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온전케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서수원 목사님에게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간증하는 놀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수원 목사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루빨리 치료를 받을지어다. 빨리 회복될지어다. 몸이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고 항상 세임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우리 목사님 속에 있는 각종 병균과 세균은 즉시 파괴될지어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흑암의 세력들은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에 피를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안수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